그럼 그런 비리 아니에요? 근데 지원 씨 운동하고 게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매 순간순간 굉장히 열심히 맞아. 네, 집중해서 그 순간을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막 미칠 정도로 확 이렇게 막 빨려들어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막 나오죠?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. 막 세포가 어쩔 땐 찌릿찌릿한 것처럼 딴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.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. 정말 집중할 때는 막 찌릿찌릿찌릿찌릿 막 이런. 그게 가수가 무대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일까요? 저도 막 뭔가 좀 찌릿찌릿 느낌 나와요. 그렇죠. 약간 이렇게 무대 쓰면 내가 드라마 찍고 영화 찍고 그 작품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저는 없는 거 같은 거예요. 나는 투명 인간? 진짜 최선을 다하는구나. 몰입해서.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. 뭐가 사는 게 아니고 하지원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. 항상 그냥 드라마 속의 하지원, 영화 속의 하지원. 저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. 길라임은 재밌고 여전사는 재밌지만 맞아. 저는 재미가 없고 재미없는 사람 뭐 이렇게. 그래서 뭔가 내가 또 작품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.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막상 나로 돌아왔을 때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영화배우 하지원한테 인간 하지원이 희생을 당한 그렇죠. 것 같아요. 오랜 시간 동안. 그래서 뭔가 작품을 하지 않을 땐 큰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뭘 해야만 쉴 때 어디를 놀러 가야만 즐겁고 그래서 뭔가 작품을 하지 않을 땐 전 더 바빠요. 왜냐면 제가 스케줄을 정말 빡빡하게 막 짜요.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아침에 헬스, 뭐 점심에 필라테스, 뭐 영어 수업, 끝나고 테니스.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지원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?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니? 근데 이런 제가 어느 날은 제 스케줄에 제가 지친 거예요.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제가 가끔 상담을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지원 씨 그냥 가끔 내려놔도 돼요. 그렇지. 그래도 세상이 변하지 않아.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. 자기 스스로가. 지원 씨가 만약에 그날 운동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뭐 영어 수업 그날 안 해도 되고 그냥 잠깐 내려놔도 세상이 바뀌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잠깐 내려놨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고요. 너무 편한 거예요.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을 좋아하기 시작했던 게 그냥 내가 이 순간 이 맛있는 커피 한 잔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았어요. 음악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음악 3분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고 그게 익숙하잖아요. 근데 어느 한 역할을 하면 몇 달 걸리는 거예요. 몇 달 뿐만 아니라 어느 캐릭터에서 빠져나오는데 몇 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어요. 맞아요. 뭐 이를테면 세상은 아직도 길라임인데 나는 길라임이 아니잖아. 이제는 그치. 하지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캐릭터에 너무 헤어나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주연들도 꽤 많이 맞아요. 있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. 뭐냐면 애정이 있잖아요. 근데 시간이 많다면 이렇게 토닥토닥해서 아유 고생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뭐 심리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요. 네? 심리치료. 작품 캐릭터에서 나오려고? 네. 어떤 작품이었어요? 제가 칠광구라는 작품을 하고 그 다음날 시크릿 가든 대본 리딩장에 이제 상황이었어요. 끝나자마자.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대본을 못 보고 그날 리딩장에 갔어요. 왜요? 아니요, 이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. 괴물 생각나서? 실광고? 아, 아니요, 모르겠어요. 와, 큰일 날 뻔했네. 시크릿 가든 못 볼 뻔했네요, 우리가. 현빈하고 같이 붙는 거 알면서도 그런 거야. 상대 배우가 나라면 이해가 가는데 현빈인데도 이게 안 간다는 거 아니야 지금? 그러니까, 아 그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칠광구의 촬영이 너무나 재밌고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었는데 동시야.
엔딩이나 이게 해피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괴물도 죽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정말 이렇게 외롭게 이 세상에 혼자 남은